종교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전 신앙이 있고 마당 신앙이 있습니다. 성전 안 신앙이 있고 마당 밖에 신앙이 있는데 심각한 것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전율을 느끼는 살이 돋는 이런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마당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혹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가 내리지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그 환경에서 다가오는 상처들을 제가 끌어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화강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로 도와주는 이 일밖에는 없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 목회 현장에서 기도 현장에서 여러 번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엉뚱한 다른 사람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이 사람 분명히 지금 문제를 안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이 패턴을 바꿔버리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실 앞에 제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말씀은 이 마당 신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받지 아니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직장이 왜 이렇습니까? 가정이 왜 이리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사람 손에 피가 가득한가?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명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상표를 붙여놓았습니다. 분명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상표입니다. 그런데 가짜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밀수입되는 1년에 가짜 짝퉁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가 상표를 붙여놓고 들어오는 것들이 수백억 대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다가 적발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분명 세계적인 브랜드로 상표를 붙여놨는데 가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가짜 짝퉁 장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브랜드는 세계적인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상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장로라는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권사라는 상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답지 못합니다. 장로답지 못합니다. 전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여러 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는 누구요? 말하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영광을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가짜 짝퉁입니다. 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가운데 하나는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교회 안에 생화 같은 성도가 있고 조화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도란 말은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생화와 조화가 있습니다. 분명 이 생화는 어떤 꽃입니까? 살아있는 꽃입니다. 조화는 죽은 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윈드 쇼케이스에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진열장에 진열된 이 음식은 분명 가짜입니다. 모형물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 보기에는 진짜 같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그 음식은 가짜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린 1년에 한두 번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없는지 사전에 이것을 검사를 하는 우리가 그런 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무엇이 발견되어서 조기에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나는 성전한 신자입니까? 마당 신자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신앙생활은 수많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무의미한 시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시고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란 말은 헬라에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규범 그리고 표준 이렇게 말합니다. 캐논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정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리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계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량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구별하다, 가려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가려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성전 밭 마당 이것은 어디입니까? 마당 신자를 말합니다. 마당 신자는 청량하지 마라, 이 자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엑소덴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십시오. 엑소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던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깥 마당 신자는 내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미련 없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던져버리고 내치고 그리고 버리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당 신자에 가서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청량하지 마라,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여기 원어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당 신자는 그들에게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짓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성경에는 대단히 두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성전 안 신앙이 있고 마당 신앙이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물에 가득히 잡힌 물고기와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이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한 이 배경이 어디냐면 이 바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겟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긴네렛 바다,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의 지형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7, 8월 달에 해수욕장에 나가면 백사장 머리가 때로는 대단히 발을 디디기 어려울 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모래 사막이 지열로 뜨거울 때 30도 이상 이것이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맨발로 발을 디디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물고기를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말은 모래사장에도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는 타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물고기는 어떤 의미냐면 대개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익투스, 이 말은 초대교회 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인을 하게 되는데 물고기를 마크를 그림을 땅바닥에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은 이렇게 가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마당 신자와 성전 신자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옮겨오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성전 성도 또 마당 신자 이 모습 속에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나타나는데 짐승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성을 잃어버린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이 짐승 같은 자들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과장을 한다 있습니다. 과장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다 있습니다. 신성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데 과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마당 신자가 하는 행동은 바로 사단 마귀와 결탁이 되어서 어떤 모습을 합니까?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을 판 것이 아니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 있습니다. 오늘 마당 신자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이 사단 마귀를 이 마당 신자를 사로잡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공격을 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과장시킨다 있습니다. 뻥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것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문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늘 성도와 성도 관계를 비방을 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전부 다 갈라냅니다. 목사와 성도 관계를 갈라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이 의미,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당 신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다음 같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비방한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을 하면서 사정없이 교회를 찢어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장차 하늘에 가서 사실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은 곧 누가 포함됩니까? 주의 종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당신자의 특징입니다. 강조합니다. 권사가 되어가지고 집사들을 앉혀놓고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 앞에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는 이 사람 바로 마당 권사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을 뿐 아니라 단임 목사가 욕을 먹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직분 맡겨놓으면 성도 다 죽습니다. 비방을 하고 헐떡게 좋아하면 권사 직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집사보다 못한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서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주먹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는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 때 거침없이 성찬을 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성찬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안에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당신 성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 중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0절 내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모일 때에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있다 했습니다. 이 해로운 모임에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분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 사람들 편갈라가기를 해서 파당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늘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부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전부 죄인들을 죄를 덜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덮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신가요? 내 가정은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한결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되는 작은 내 가정에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쟁합니다. 비방합니다. 서로 삿대질합니다. 책임 전가시키게 겁겁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내쫓아버리는 이 장면은 어떤 것인가요? 누구 한 사람도 아담도 하와도 내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뱀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부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이 가정은 분명 에덴은 아닙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끌어안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진정한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당 신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절 사건 넷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전 마당에 앉아있던 남윤수 안전병이 된 사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서지 못하는 불구자,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남윤수 다리 못 선 사람이 일어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서 나흘째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어버린 부패한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썩은 시체 된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 남윤수 다리 못 선 사람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구약 교회의 의미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는 예수님 오심으로 마감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남에서부터 다리 못 서는 바로 불구자와 같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봉사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성경 강좌기를, 이 사람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40여 세가 되었더라. 40여 년 동안 성전에 나왔지만 그는 마당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 첫째 어떤 것인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성전 나올 때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타의에 의해서. 혹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아내 손에 억지로 강요를 당해서 교회를 나오신 남편이 계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구걸하는 신앙입니다. 구걸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주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원합니까? 돈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예배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 축복만 주세요. 사업이 무조건 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안 만나면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거짓 신앙. 나면서 다리 못 서는 사람, 당신은 분명 영적으로는 불구자입니다. 목적이 돈이에요. 늘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목적이 어디입니까? 사람만 보는 생활입니다. 어디에?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당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시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낭비하는 시간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런 무익한 시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당 신자 되지 마십시오. 그 아까운 시간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런 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저는 기도하는, 최근에 계속 기도되는, 반복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랴, 내가 너에게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제가 그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숨쉬는 그 순간까지 제가 아버지 몸 아파서 도로 누워버리면 저는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병석에 눕지 않고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숨쉬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 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세 아이가 다 목사들인데 이 아이들을 거창한 교회를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고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우리 화강교회 가족들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진실한 하나님 자녀들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출세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당 신자는 예배에 관심 없고 기도에도 관심 없고 이 마당 신자 된 사람은 찬양에도 관심이 없고 은혜 생활 전혀 무관심입니다. 오로지 성전 마당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이요 그런 돈이나 바라고 있는 사람만 쳐다보던 이 사람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 행운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잡을 때에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찬송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마당 신자가 성전 신자 되는 순간입니다. 누구를 손잡아야 됩니까? 은혜의 사람을 손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사람과 손잡으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신앙이 마당 신자가 변하여 성전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끝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나를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내 스스로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내 스스로 깎아 나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최고의 사람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